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대략 한 대여섯 번,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정도 나누어서 반자동 국가 재무회계 인프라 코딩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번 코딩은 조금 분량도 좀 많고 그리고 다소 복잡한 부분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미 구성을 다 했습니다. 이 코드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일단 목표가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표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잖아요. 75억 인구 각자에게 한 명의 회계사와 한 명의 세무사를 할당한다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물론 이 그러려면은 75억 인구에다가 다시 75억 인구와 다시 75억 인구, 그래서 225억 인구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75억 인구 각각의 각자가 한 명의 전속 회계사와 한 명의 전속 세무사를 항상 대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그래서 그 사람 각 개개인의 크고 작은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회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녀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을 상정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추가적으로, 이거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100만 명 정도의 회계사가 더 있었어. 세계에서. 세계의 모든 크고 작은 그룹이나 단체들의 회계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또 다시. 이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인구를 위해서 두 명의 전문가가 할당되고, 그뿐만 아니라 뭐 가족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국가 뭐 공공행정 조직이라든가 등등등등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의 회계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100만 명의 회계사가 더 있는 상황을 상정해 보자는 거죠. 이게 우리 생각으로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으로 이런 상황을 구현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방안이에요. 시스템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인구가 벌써 220억이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하는 방안인데 어떻게 할 거냐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몇 차례의 코딩 실습, 그러니까 아니죠. 이 코딩 예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요겁니다. 회계사와 세무사를 역할을 수행할 하나의 시스템을 작성하는 거예요. 코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시스템을 75억 개로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한 다음에 인구 한 사람당 하나의 시스템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시스템은 회계사 역할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세무사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계사의 역할과 세무사 역할의 차이점이 뭔지는 제가 세무와 회계에 대해서 한 세 편으로 에피소드 나눠서 설명을 이미 다 드렸습니다. 혹시 설명 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다시 100만 명의 회계사가 할 역할을 수행할 요거죠. 요걸 할 일종의 반자동 통계청입니다. 반자동 통계청이니까 모든 시장 국가나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이벤트에 대해서 그죠? 그 이벤트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근데 그 시스템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 없이 돌아가는 거니까 반자동이죠. 그죠? 그런 반자동 통계청을 구성하면 되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 코딩할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구 1인당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얼랑 프로세스를 할당할 겁니다. 엘릭스 프로세스라 그럴까요? 엘릭스 프로세스를 할당해요. 이 프로세스가 하나의 그림이 뭐냐니까 그 사람을 24시간 365일 따라다니면서 실시간으로 그 사람의 특정 개인의 회계를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런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엘릭스 프로세스를 구성합니다. 요게 우리가 지금 코딩할 내용이에요. 자, 이 어떻게 코딩할 것인지, 일단 실시 예로서
이런 상황을 상징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상징해서 코드를 짜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홍길동과 성춘향은 제주시 한경면에서 HNS라고 하는 미용실을 운영합니다. 그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동업. 동업입니다. 동업이니까 조직이죠. 동업이니까 둘 이상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조직 회계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피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은 주씨예요. 주 피터 씨는 한림업에서 토미 김밥이라고 하는 김밥집을 운영을 합니다. 실제로 한림업에 가시면 제주시 한림업에 토미 김밥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피터는 토미 김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림업에서 매끈한 피부과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이 개인입니다. 이건 개인 사업체죠. 개인 사업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개인 사업체예요. 개인 사업체인데, 그러니까 위 경우는 두 명의 자연인이 하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고, 이 경우는 한 명의 자연인이 두 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눈여겨볼 것은 하나는 제주시 한경면이고 하나는 제주시 한림읍이에요. 그죠? 또 여기도 제주시 한림읍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한경면에는 지금 하나의 업체가 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에는 지금 두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델타 항공사를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개인인지 뭐 동업인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뺐습니다. 트럼프는 델타 항공사를 운영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구성하는 건 뭘 구성하느냐 하니까 수풀을 구성합니다. 수풀. 수풀을 한경에도 하나 할당을 하고, 한림에도 할당하고, 한경과 한림을 아우르는 지역인 제주도에도 할당을 하고, 제주도를 아우르는 지역인 한국에도 할당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오렌지 타운이라고 합시다. 오렌지 타운에도 할당을 하고, 오렌지 타운이 속한 뉴욕주도 할당을 하고, 그죠? 그리고 오렌지 타운과 뉴욕을 포괄하는 미국에도 할당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할당하는 글로벌에도 할당을 할 겁니다. 그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 한 개인이 개인의 경제적 활동, 재방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경우죠. 그리고 개인들이 연합해서 이루는 조직의 회계 정보도, 재무 정보도 우리가 수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 단위, 한경면 단위, 한림업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재방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림업에서 오늘 짜장면이 몇 그릇이 팔렸는지, 한경면에서 미용실을 이용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죠? 한림업에서 오늘 소비한 육류는 얼마이고요, 되고, 제주도 기준에서는 얼마가 되고, 한국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고, 글로벌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정보들을 다 뽑아볼 수 있도록 분류하고, 자동으로 분류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풀 아키텍처를 구성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각자의 엔티티는 뭐예요? 자연인을 대표하는 경제적 활동, 자연인의 경제적 활동을 대표하는 법적 인격체, 법인이에요. 법인은 각 개인의 회계 정보를 취합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버스를 몇 번을 탔고, 택시를 몇 번을 탔고, 아침밥은 무엇을 먹었고, 저녁은 무엇을 먹었고, 이러한 정보들이 회계 정보예요. 그걸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개인의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개인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그리고 한경수풀은 한경면에 할당된,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 할당된 수풀은 지금 HNS라고 하는 미용실의 회계정보를 취합을 하죠. 그죠? 여기는 두 사람의 자연인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림수풀은 어떻게 되나요? 한림업에 할당된 한림수풀은 토미 김밥과 매끈한 피부과의 회계정보를 취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업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 수풀은 어떻게 되나요? HNS 헤어샵과 토미 김밥과 매끈한 피부과의 회계정보를 취합을 해야 돼요. 그죠? 한국 수풀은 마찬가지, 지금으로서는 한국에서 서울이나 부산 등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제주도 수풀과 동일하겠죠.
그리고 미국 수풀은 델타 항공사의 회계 정보를 취합을 하고, 그죠? 미국의 오렌지 수풀, 오렌지 수풀, 오렌지 타운이에요. 타운의 수풀. 그리고 오렌지 타운이 속한 뉴욕주 수풀 및 미국 수풀. 그죠? 이 수풀들은 델타 항공사,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는 업체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의 회계 정보만 취합을 할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알고리즘을 지금 당장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개의 기업과 그리고 네 명의 자연인만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이 똑같은 논리를 75억 인구로 확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결과적으로 반자동의 글로벌 재무회계 인프라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글로벌 재무회계 인프라는 전자여건의 하나의 익스텐션으로 추가될 겁니다. 플러그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자, 요게 우리가 지금 코딩할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천천히 반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부터 우리가 코드를 볼 거란 말이에요. 코드가 전개되는 시나리오,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읽고 곰곰이 생각하신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